오늘 한국경제 2024년도 7월 7자 기사네요. 엄마 쇼핑하러 갈게. 37도 폭염 세 아이 차에 갇혀 있었다. 야, 기가 막히네. 그런데 그 아이들이 1개월, 2살, 4살 세 아이가 약 1시간가량 방치로 추정된다. 그 미국에서 37도 이상의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세 자녀를 차 안에 방치하고 쇼핑을 하러 간 엄마가 경찰에 체포됐다. 6일 현지 시간 CNN 방송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미국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의 한 쇼핑몰 주차장에서 보호자 없이 3명의 아이가 울고 있는 차량이 발견됐다. 당시 샌안토니오 지역의 기온은 37도로 안팎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엄청 더운 날이네요. 지나가던 행인이 이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즉시 아이들을 구조했다. 다행히 차량 문은 잠금장치가 풀려 있었다. 아이들은 1개월, 2살, 4살이었다. 경찰은 인근 가게에 들어가는 쇼핑하던 아이들 엄마를 체포해 아동 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경찰은 엄마는 오랫동안, 얼마나 오랫동안 자리를 비웠는지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가서 이제 쇼핑하다 보면 뭐 1시간 넘죠. 이것저것 주워 담다 보면은. 수집된 정보 토대로 보면 아이들이 약 50분간 차 안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CNN의 차량은 내부 온도를 국립기상청 차트에 따르면 외부 온도가 섭씨 33도인 차 안의 온도는 1시간이 지나면 53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전했다. 아주 애가 이제 삶아 죽게 생겼네. 아이들은 병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다행히 건강에 큰 이상이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 사망 데이터를 기록하는 키젠 카세이프티에 따르면 올해 뜨거운 자동차 안에서 사망한 어린이는 최소 7명에 달한다. 1990년 이후로 전국적으로 1,090명의 이상의 어린이가 뜨거운 차량에 방치돼 목숨을 잃었다.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도 그렇죠. 그 뜨거운 차 안에 뭐 어린아이만 그렇겠어요. 어른도 그렇게 죽지.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요즘 창문을 닫고 차를 햇볕에 세워두면은 열기가 폭발할 것 같이 오릅니다. 아주 뜨거워요. 어린아이들은 이런 환경에 방치했을 때 사망 확률은 더욱 높죠. 겨우 1개월, 2살, 4살 아이를 차 안에 방치했다니 끔찍하죠. 그러나 이제 어린아이, 1개월짜리 아이와 2살쟁이 꼬마와 4살쟁이 애를 데리고 마트에서 쇼핑이 가능할까? 나도 이렇게 아이가 둘이지만은 아이가 막 아주 어렸을 때는 일하는 사람이 도와줬어요. 두놈 데리고도 어디 가면은 정신이 없어서 못하죠. 그런데 셋을 데리고 한 살, 두 살, 네 살을 데리고 쇼핑을 하러 이 셋을 데리고 들어간다는 건 무리겠죠. 근데 이제 겨울 같은 때는 이제 따뜻하니까 괜찮지만 이렇게 폭염이 37도 온도에서 아이를 차 안에다 두고 한다는 건 정말 살인행위죠. 어머니의 입장도 이해가 가지만 얘 셋을 데리고 쇼핑 불가능해요. 이럴 때는 아빠랑 같이 가야지. 이 아이의 어머니 입장도 이해가 가지만 아무튼 아이의 생명이 위험할 뻔한 건 사실이죠. 특히 에어컨 틀고 있다가 갑자기 시동 끄고 애를 그냥 둬버릴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차 안이 이제 시원하니까 그냥. 그러나 금방 에어컨 그것은 금방 뜨거워지죠. 오늘 한국경제 2024년도 7월 7일자 기사. 엄마 쇼핑하러 갈게. 37도 폭염. 새아이 차에 갇혀 있었다. 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